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다거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다거북은 대형 파충류로서 주로 음란한 해양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등껍질과 네 개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으며 몸의 크기와 색상은 종에 따라 다양합니다. 바다거북은 물고기, 갑각류, 해조류 등을 주로 먹으며 특히 물속에서 잡아먹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바다거북은 뛰어난 수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오랫동안 바다에서 수영하며 광활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바다거북은 멀리 떨어진 해양 지역까지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여행은 종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다거북들은 이러한 여행을 통해 서로 다른 해양 생태계를 탐험하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생태계 유지자로서 바다거북들은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알을 낳기 위해 해변을 찾아갑니다. 알은 주로 비교적 따뜻한 모래에 묻히고 부화하기까지 몇 주에서 몇 개월이 걸립니다. 이러한 알들은 노련하게 인간과 천적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다거북은 현대적인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양오염, 어획, 교통사고 등의 인간 활동은 바다거북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바다거북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고 바다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으로 바다거북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과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바다거북은 미래에도 아름다운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